러시아 오늘 6월 7일 금요일인데요. H의 백형호엔 보합권에서 시세가 마감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H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어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H앱의 분봉 흐름을 한번 보시면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오전장에 줄곧 낙폭 흐름이 이어지다가 오후장에 시세를 말아 올리며 보합권에서 시세를 마감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흐름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다음 주부터 거래가 재개됐을 때 추가적인 돌파하람을 위한 준비 과정을 현 위치에서 밟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H앱의 방향성은 앞으로 6개월 이내로 다시 한번 FDA 재신청 이슈가 시장에 나와줘야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현 위치 과대 낙폭 자리에서의 저가 매수를 통한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의 경우엔 흐름이 빠르게 꺾여 버리며 다시 한번 낙폭 흐름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첫 번째로 지난 고점에 물려 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돌파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두 번째로 최근 저점에서 신규로 들어왔던 단기 매물대들의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흐름이 다시 한번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H앱이 이번 1차 반등 자리에서도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반등 흐름이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흐름이 꺾여 버리며 쌍바닥 흐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흐름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하지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 이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주며 저점에서 신규로 들어왔던 매물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즉 앞으로 6개월 이내로 다시 한번 FDA 재신청 이슈가 시장에 나와주며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일 때이 상승 탄력을 보다 확대시키는 준비 과정을 현 위치에서 밟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클래스 2 재신청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클래스 2 재신청의 경우엔 6개월 이내로 180일 이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5개월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의 지루한 횡보 구간이 5개월은 더 남아있다는 건데, 이러한 변동성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했죠? 이 5개월 동안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루한 횡보 구간이 연출될 때 세력들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라운드픽의 자리를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며 고점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손절 물량을 이끄는 자리에서, 지난 고점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두셔야 되고, 지난 고점에서 제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점을 잡아서 6개월 이내로 나올 FDA 재신청 관련 이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우리는 한번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5만원 구간, 라운드픽의 자리를 이탈시키는 세력들의 패닉셀 구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손절하거나 매도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흐름이 답답하게 연출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매도하거나 손절할 거였으면 지난 마지막 반등 위치, FDA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꺼지며 강한 폭락 흐름이 나오기 전에 최고점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았어야지 현 위치처럼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와도 낙폭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 손익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선 매도하거나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손익비가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손익비라 하는 것은 내가 볼수 있는 손실보다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더큰 자리를 의미합니다. 지난 4월 말에 마지막 반등 흐름을 앞에 두고 이때는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였을까요? 안 나오는 자리였을까요? 당연히 나오지 않는 자리였어요. 왜 그러겠어요? FDA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과 FDA 승인 일정이 완전히 끝나는 4월 말에 만약 FDA 승인에 실패된다면 마이너스 80%의 폭락 흐름이 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보다 볼수 있는 손실이 더큰 경우엔 절대 매수하거나 매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져도 낙폭 흐름은 제한적이며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내가 앞으로 볼 손실보다 더큰 자리에서 매집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앞으로 그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더라도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기지 않고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다. H앱과 같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시장의 중심이 되었던 종목들의 경우엔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혹은 비중 추가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은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서 물량을 차분히 매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세력의 매매이고 이 세력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항상 망가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시세가 반대로 움직이는데 손절가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는 손실을 보시는 거예요.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할 땐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반대로 움직였을 때 정확한 대응 방안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HIV 현 위치에서 아직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랬어요? 5만원 구간 1라운드픽의 자리까지 시세가 이탈될 경우엔 대다수의 개인들이 손절할 때 우리는 차분히 비중 추가 혹은 신규 매집 혹은 재진입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개인들의 패닉셀 구간에서 매집을 견고하게 끝내두시고 다가오는 6개월 이내로 다시 한번 FDA 재신청 이슈가 나오며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오면 이때는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서 HIV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 지으면 된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해드릴게요. 앞으로의 낙폭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절반은 라운드픽의 자리를 이탈하는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두시면 되고 남은 비중 절반은 어떻게 하면 돼요? 라운드픽의 자리를 완전히 이탈시키는 세력들의 패닉셀 구간이 나올 때 이 낙폭 위치의 최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비중 추가 타점을 잡아 앞으로의 반등 자리를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6개월 이내로 다시 한번 FDA 재신청 이슈가 나오며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이때는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돼요?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FDA 승인 결과 발표 전에 다시 한번 승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절반은 매도를 진행하시고 잔량 비중은 FDA 승인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승인 여부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승인이 될 경우엔 물량을 계속해서 끌고 와서 추가적인 돌파 위치를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것이고 만약 실패가 될 경우엔 시장가로 잔량을 손절함으로써 낙폭 위치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게 바로 현실적인 매매 전략이고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을 운영했던 저의 매매 전략이에요. 제가 HIV 이렇게 4월 말에 마지막 반등 흐름을 앞에 두고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무조건 전량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앞으로의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 이렇게 제가 1개월 전에 마지막 반등 흐름을 앞에 두고 94,000원 부근에서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태까지 HIV 다른 양아치 유튜버들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신고가 흐름 계속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무조건 폭락 흐름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IV 무조건 매도하라고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가오는 5월 16일 FDA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고점에서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드리면서 최고가 바로 아래 자리에서 매도 단가까지 잡아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F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맞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서 또 제 실력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또 고집 부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고집 부리지 말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앞으로 HIV 다가오는 4월 말까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정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올 겁니다. 원래는 쌍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강하게 폭락하고 있음에 따라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수급을 이끌지 못하고 전고점 아래 자리인 이 10만원 심리적인 라운드픽의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나오는 폭락 흐름의 경우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제가 25년 동안 8천억짜리 펀드를 돌리면서 대략 700개의 바이오 종목들을 거래했었는데 이 중에서 200여 개의 종목들이 FDA 승인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FDA가 승인된 종목은 3개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HF의 경우엔 이렇다 할 실적 전혀 없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현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현 위치까지 700% 이상 올라왔던 거지 HF의 기업의 가치는 5년 전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HF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마자 어떤 흐름이 나왔죠? 정말 제 말대로 마지막 반등 흐름이 전고점 아래 가격에서 흐름이 꺾이며
현 위치까지의 낙폭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지난 4월 말에 무조건 추가적인 돌파름이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었던 다른 유튜버들 말이 낚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현 위치까지의 폭락흐름을 정통으로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HLB 지금 자리에선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제 말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매치 타이밍은 이 라운드픽의 자리를 어떤 식으로 지켜주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 다가오는 6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앞으로 HLB의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는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FDA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과 FDA 결과 발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모두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 HLB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HLB 지난 고가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숫자 1번 혹은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드려요? 앞으로 HLB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며 라운드픽의 자리를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땐 정확한 매집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6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단 관절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부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4월 30일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11만원 이상 최고가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듯이 현 위치에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제 리딩대로 제 말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 1번 혹은 HLB라고 문자 보내시면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매집 타이밍,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앞으로의 낙폭 위치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제 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이밍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확실하게 모두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4월 말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저와 함께 확실하게 공략해서 HLB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 짓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HLB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이 꺾여버리면 다시 한번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는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 저와 함께 확실하게 공략한 다음 HLB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 짓길 바랄게요. 010-469-9677을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개인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신 경우엔 여러분들의 개인 종목명 함께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이 또한 전부 무료로 상담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